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박주원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Nothing Better, 정엽 씨의 Nothing Better에 이어서 오늘은 그 2탄으로 그 저의 또 연주곡 중에 하나인 Sweet Amour라는 곡을 한번 또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은 총 3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 버전으로는 저의 영화 음악 데뷔작이자 은퇴작이 되었던 영화 러브 픽션에 수록된 집시 기타 버전이 처음으로 이제 러브 픽션 때문에 이 곡이 이제 작곡이 됐던 거죠. 두 번째 버전으로는 저의 솔로 앨범인 집시 시네마에 수록된 두 번째 버전 홍대 여신이라 불리는 프롬 씨가 또 노래를 해주셔서 노래 버전으로 또 재탄생이 됐고 세 번째 버전은 기타리스트 조정치 씨와 제가 네이버 온스테이지라는 그 콘텐츠에서 일렉 기타 버전으로 이렇게 연주했던 버전인데 이 버전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커버도 해 주시고 또 공연 때도 이렇게 본인들 공연에서 또 연주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유튜브 이제 댓글들 보니까 뭐 연주 얘기도 얘기지만 이 얼굴에 대한 얘기가 뭐반 이상 뭐 다른 영상에도 뭐 얼굴이 뭐 자다 그냥 왔냐 뭐 이러면서 세수하고 나온 거예요. 조정치 씨도 세수하고 스타일리스트까지 왔었어요. 예,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그세 번째 버전인 그 일렉트릭 기타 버전.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상에 나오는 그 멜로디는 이제 영상에서 이손 모양을 이제 잘 비춰주니까 어렵지 않게 멜로디가 이렇게 또막 이렇게 화려하고 빠른 연주가 아니다 보니까는 또 쉽게 이렇게 카피를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화성이나 이 코드적인 면에서 좀 많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오늘 약간 그 부분 위주로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인트로부터 한번 연주해드리겠습니다. 연주를 제가 쭉 보여드리고 연주에 대한 코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뒤에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간략한 설명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뭐 인트로부터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인트로는 뭐 G 메이저 7으로 시작해서
G 메이저 7인데 좀 더 아주 에스닉한 분위기로 예. D 코드의 G 베이스를 잡습니다. G 메이저 7. G 메이저 7 치도 이것도 있고. 이런 식으로. 뭐 약간 나인 뭐 세븐 저 메이저 7 나인 느낌도 나고. 7 샵 9 플랫은 Am9 D7 뭐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. 플랫 9 13까지 B-7 A샵 디미니시 똑같고요.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멜로디 바바바바 G 메이저 7 A 마이너 7인데 6로 이것도 6로 D7인데 더 약간 좀 세련되게 D베이스의 C 코드를 이렇게 9로 B 마이너 디미시 다음에 D7 베이스 C마이너를 또 C마이너 9으로 D베이스의 C코드가 C7 서스 느낌 서스포 느낌 나고 이게 이거 약간 좀 퓨전 느낌 나죠. 이래도 되고 2절 멜로디 뭐 약간 뭐 뒤에서 일렉기타를 반주한다면 아니 이래도 되고 6 B 파트 D-9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게 자연스럽네요. C 메이저 7 이래도 되는데 네 번 치기가 지루하잖아요. 마이너 메이저 7, 마이너 메이저 7, 6 내성이 움직이죠. B 마이너 7 네. 뭐 이건 굳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는 하는 스타일이 뭐 멋있으면 하시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하죠. 근데 뭔가 내성이 움직여 C마이너 7, B마이너 7, C마이너 7, F7 5도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돌려서 이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거 아주 중요한 코드 코드 난이도가 뭐 코드를 이제 공부 저 좀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이제 초보자 분들은 기타는 어느 정도 이제 치시는 분들 또 이 스위다모 코드 카피를 위해 좀 노력을
기울이셨던 분들이 아마 딱 보시면은 이제 저거네, 저 사운드였구나. 영상에서 이 건반체 형이 이거를 메이저 메스 메이저 마이너스 에서 안 했어요. 그냥 차이가 있죠. 여기서 잡을 수도 있어. 아이유씨. 아이씨. 이렇게. 내성이 이러니까 좀 움직이죠. 아, 왜 이래 자꾸. 보이싱을 만든다. 이 기타를 잡은 김에 멜로디까지도 뭐 약간 아리까리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멜로디까지도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치는지 뭐 최근에 저도 뭐 클럽에서 이 곡을 연주를 하긴 하는데 이 박주원은 멜로디를 어떻게 치나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이런 식으로 멜로디. 아이, 마지막에 뭐야, 씨.